아이고, 아이고, 뭐냐? 뭐야, 뭐 땅을 보고 있네? 파리, 파리 대기 엥? 이만하는 거의 거의 다섯 곳. 뭐가 1등을 했어, 임마. 보물섬 1등 공신이야! 진짜 대박이다. 공부 1등 공신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말에 뼈가 있는데. 근데 야, 어? 너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야. 언제가? 그니까. 언제가 파리! 파리다! 배고파! 대답할 힘이 없어. 아, 아이고. 언제 가냐고. 내일 가, 내일. 얘가? 총 비용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찍판이기 때문에 가다가 루브르 박물관이 보입니다. 어? 관광 안 돼요. 가가지고 빵만 사고 뭐 숙소로 가든지 거기로 가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멀리 그 근처로 안 갈게요. 예예. 예. 멀리서 지켜만 보세요. 그럼 근데 이게 찍판이잖아요. 그래 내일 가. 언제 돌아오는 거야? 제일 빠른 걸 찾아보니까 네. 하루 턱이고 전날 저녁에 바람터께서 다음날 아침에 공항으로 가야 되는 일정. 아 이게 가장 빨라요. 전날 저녁에 가면 빵집이 닫아.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빵집에 얼른 후다닥 갔다가 그 다음에 공항으로 가야 돼. 숙소에 있어야 되나? 그냥 공항에서 대기 타다가 공항에 노숙을 하라고? 그런 말은 없었잖아. 박물관 근처로 숙소는 잡았어. 오케이 숙소는 잡는 걸로. 네. 숙소는 해야지. 너무 싫어. 짐이랑 뭐 다 쌌죠? 아 짐 쌀 것도 없겠다. 여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팬티랑 소금 가져가야 되는 게 비행 시간이 14시간 갈 때 올 때 12시간이라서 엉덩이에 지금 땀띠가 나. 아, 그치. 네. 다른 손님들 똥꾸런내 나면 안 되니까. 그건 챙겨가세요. 비행기에서 쫓겨낼 수가 있어. 역좌석 움직이세요. 좌석은 정중앙으로 하도록 하세요. 기울어지니까. 아래 화물칸 같은 데서 조용히 이렇게 있으세요. 토끼랑 같이 가던데. 기장님이, 오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아니, 내가 하나 묻자. 뭐야? 아니, 왜 나요? 아, 이거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에게. 구매자분들께.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거죠? 아니 왜 2X 라지는 내 링크에서만 사지? 당신을 팔에 보내려고 사신 거겠죠 그냥? 아! 현석이 형이 2X 라지를 입었구나. 아, 저를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오를 해서 저를 보낸 거죠? 그럼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보면 뭔가 친근하잖아. 그게 상관이 없다고. 너 링크에도 똑같이 다 있다고 하고! 야! 똑같이 다 살 수 있다고! 강민석 링크에서도 오버필 살 수 있다고! 내가 저기 카카오페이로 계산 보신 거였어? 네. 1,000원 보내줄 테니까 카카오페이로. 응. 너 저기 파리 가서 빵 좀 사와라. 와, 야, 심부름을 파리까지? 돈 남겨오고? 난 돈 남겨오고. 야, 왜 그래? 같은 찐따끼.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같은 주변끼리 이런 게 어딨어? 야, 빵도 잘 나가는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나 배신했지. 야, 잠만 말고, 야, 빵돌이! 야, 파리 가서 빵 사와라! 빵돌이다. 파리가 매점 가서 빵 사와라, 이거 파리까지 가서 빵 사. 진정한 빵쇼핑. 아, 이제 바게트 딱 맞이는 걸로 서울대니까. It's bread or butter, butter. 네? It's bread or butter, butter. 어, 뭐라고요? It's bread or butter, butter. 뭐, 뭐라고요? 돗뱅이 치세요. 당신들 때문이야! 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내 목에 있는 이게 왜 기부수처럼 보이지? 탑승 수속을 전부 다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왔고요. 비행기 티켓 끊어주시는 분이 제 차 한 두 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거 맞으세요? 아, 이거 확실하신 거죠? 이거 맞으시죠? 이렇게 계속 되물어 오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랬는데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됐어 내가. 예, 갑니다. 파리 샤를 드를 공항으로 총 운항 시간은 14시간 10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 파리에 있는 시간보다 운항 시간이 길인데? 재밌네 이 컨텐츠.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들 바램대로요. 저 삐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뽑았다는 거는 저를 더 좋아해 주신다는 거겠죠? 아니? 좋아했으면 안 뽑았어야지. 좋아하는데 왜 뽑아? 어? 아니 살쪘잖아요. 이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7, 8시간 푹 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을 새고 왔습니다. 출발하면은 기내식 먹고 자고 하면서 파리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램대로 말이죠.
진짜 뻥 안 치고 20번 정도 깼다가 다시 잤다가 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피고 시간 40분 남았어. 아, 엉덩이랑 허리 너무 아프다. 와, 이제 잠도 다 잤다. 진짜 5시간 남았는데 뭐하지? 아, 추워. 와, 진짜 엄청 멀다. 네, 현지 시간 오후 6시고요. 한국에서 오전 11시쯤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에 오후 6시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운항 시간은 제 인생 최대 장거리 14시간 동안 왔고요. 숙소까지 택시를 타러 가볼 건데, 저번에 인도 갔을 때도 10시간 비행인가 그랬거든요. 와, 그때도 진짜 목이랑 엉덩이, 특히 나 엉덩이가 아프더라.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비행기 타면 엉덩이 아픈 거? 내가 살쪄서 계속 눌러서 그러나? 아, 지금 꼬리뼈가 너무 아프고. 자, 어찌됐든 자, 이제 택시를 타고 파리의 메인 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 1번가, 네, 루브르 박물관 근처로. 그쪽이 좀 치안도 좋고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파리 메인 거리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건물들이 진짜 이뻐. 와, 와, 진짜 이쁘다.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굉장히 근처에 있는 곳인데, 아, 저기가 루브르 박물관인가? 잠시만요. 아, 방금 길 지나가시던 분한테 여쭤봤는데, 와, 저게 지금 보이시죠? 저기 지금. 와, 저기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대박이죠. 와, 나는 파리까지 와서 루브르 박물관이 눈앞에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와, 나 진짜 평생 한번 저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진심으로. 와, 저기 모나리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미쳤다. 근데 못 간다는 거지? 아, 그냥 집 가서 검색해서 봐야겠다. 아, 너무 아쉬워. 아, 안 되겠어. 길 건너에서라도 보자. 들어가는 것만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서성이는 것 정도는 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보고 싶잖아요.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건 다른 채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 와, 여기 루브르 박물관이야. 저 진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저 진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너무하네. 아, 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몇 걸음만 더 갈게요, 여기서. 아니, 뭐야, 이 버스가 아예 막아버렸네? 아, 아쉬워, 아쉬워. 제 뇌는 이미 지금 한계에 다다라서 얼른 이제 숙소 가서 씻고 쉬어야 내일 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최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TV 자야죠, 뭐 이제. 에이씨. 네, 호텔 앞에 도착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25분 정도 됐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바게트 빵 맛집이 오후 8시면 문을 닫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8시가 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은 빵집 찾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일 오전 7시부터 빵집이 오픈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좀 사야 오전 11시까지는 공항으로 가야 되는 일정인데, 보니까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9시 반, 늦어도 10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비행기를 못하는 불상사가 없겠죠. 내일은 새벽 한 6시부터 일어나서 일정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가서 짐을 좀 풀겠습니다. 다행히 또 기사님이 잘 데려다 주셔가지고, 여기 택시 딱 정가만 받네요. 정찰제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또 기분 상한 일은 없고 좋네요. 아, 네, 호텔 들어왔네요. 아우, 비행기에서 계속 잤는데도 피곤하냐. 아우, 14시간은 에바잖아. 인도 갔을 때 생각난다. 그때 물갈이 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전경이나 한번 볼까? 그래도 전경은 파리겠지? 전경은 파리겠지요. 어쨌든 파리 왔습니다. 뭐 프랑스 가서 뭐 바게트 사오기? 내가 힘들어할 줄 알았지? 나 지금 너무 신나. 야, 이 정도면 여행 꼭 뽑았지. 야, 이거 경관을 보세요. 잠깐 할 게 있어가지고. 아, 잠시만요. 14시간 동안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메인 거리까지 와서 루브르 박물관이 눈앞에 있는데도 들어가질 못하니,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맛있는 포도가 있는데 먹질 못하는 거야.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떡처럼. 나도 루브르 박물관이 바로 이 코앞에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누가 아무도 날 막아서지를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 눈앞에 있는데도 먹지를 못한다, 쓸 데가 없다, 약간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도 보면서 허기를 달래고 약간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여러분들 먹방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림의 떡 아니야? 그림의 떡, 나는 못 먹지만 저 사람 먹는 거 보면서 약간 대리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오늘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 봤잖아요. 그 보면서 아, 마치 내가 그 안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지금 상상의 나라를 좀 펼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아 맞다, 나 아까 아 모나리자, 아 저거 그 경기원 못 만지게 해가지고, 아 난 만져도 되는 줄 알고 그랬잖아. 당연히 못 만지는 건데 말이야. 아 여기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다행히 줄은 없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자, 자선 빵집이 아 유토피라는 빵집인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찍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 다행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빵. 그러니까 이 많은 빵 중에 바게트만 사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아 여기 뒤에 바게트 있네요. 야 이 빵이 많은 게 바게트만 사고. 너무하다. 야, 미션 최악인데 이거? 와. 이 그거 아니야? 빵으로 초콜라. 빵으로 초콜릿 산 거. 와. I want two side baguette. You want half baguette? Half baguette. Okay. 네, 아. 바게트 구매 완료했습니다. 짠. 일단 절반만 한 사이즈로 샀고. 보여드릴게요. 파리에서 산 바게트. 300만원짜리 바게트. 와, 바게트 샀다. 이거 사러 파리까지 왔어요. 한 달 뒤에 파리 올림픽인데 아 나 뭐 하는 거야. 나는 왜 한 달 전에 온 거야 여기를.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네. 야 고소하다. 야 확실히 다르구나. 맛있다. 저 오늘 아침 안 먹었으니까 이거 그냥 제가 먹고 이거보다 더 큰 거 반으로 커팅해가지고 사갈게요.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여기 파리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파리 배경으로 바게트는 하나 뜯겠습니다. 오늘 제 아침. 저렇게 다들 자전거를 타세요. 민석이가 바게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르다고 할 것 같아요. 바믈리에니까 민석이 리액션 한번 보세요. 지금 9시인데 11시까지는 공항 가야 돼서 아무리 늦어도 10시에 출발해야 돼요. 네 바게트 큰 걸로 그냥 샀습니다. 혹시 모자란다고 막 뭐라 할 것 같아서 큰 걸로 샀어요. 바게트 샀고 제가 잠깐 뭐 찍을 게 있어서 그거 잠깐 찍고 네,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또 모르는 분한테 말 걸었다가 거들당했어. 아 이 프랑스어로 말 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아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 영어로 지금 어떻게든 말을 걸고 있는데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 갑자기 민석이한테 존경심이 생긴. 아 봉주 아 땡큐 땡큐 아 메시 코레아 피포 유세 태완 엔딩 봉주 je m'appelle Brice bienvenue à Paris. 아 welcome to Paris. 아, 메시 메시. 땡큐. 땡큐. 아우, 겨우 다 찍었네. 아이고, 한 진짜 30명 한테 까인 것 같아. 아, 걸음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 어, 겨우 끝냈습니다. 그럼 택시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또 공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공항을 가. 아, 나 진짜 택시를 안 와. 나 늦었는데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차라리 택시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못 탄다면? 그럼 내가 한 번 더 결제해야 되는구나. 그건 안 되지. 아 택시 탔습니다. 아 또 비행기 12시간 타야 돼. 네 아, 여기는 파리 국제 공항입니다. 다행히 파리 중심가로 들어갈 때보다 조금 걸려서 늦지 않게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잠깐만 나 방금 공항 왔는데 또 공항 왔지? 아 나 바본가? 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다시 공항으로 왔지? 어 잠깐만 아니 1시 10분에 태풍 나갔는데 지금 46분에 진검사 끝났거든요? 아 이거 늦는 거 아닌가 보다. 아 너무 아슬아슬하네. 아 저기 M50 보이죠? 아 다행이다. 아, 아직 20분 남았어요 태풍 마감까지. 방금 다시 타겠습니다. 네 다시 비행기 탔습니다. 이게 프랑스 여행인지 비행기 여행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지? 지금부터 한국까지 1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얼른 한국 가서 애들한테 바게트 주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내방송을 들었더니 저도 기내방송 말투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한국 도착했습니다. 아, 끝났다. 비행기 지옥이다, 비행기 지옥. 오, 뭐야? 야, 이 사람 살아 돌아왔네? 야, 뭐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야, 살았구나. 야, 빵 사왔어? 빵즈? 개씹을 개씹성 씹발새끼로 프랑스 사람이었어? 프랑스 욕인가? 욕처럼 들리네. 거기 어디 동네에서 사온 거 아니야? 포장지가 그냥 파리 바게트에 산 거 아니야? 야, 근데 카페에 산 거 같은데? 그치? 아, 보이시죠? 뭐라 써 있는 거야? 뭐라 돼 있는 거? 파리 아스티산 데 퀄리티 데 뭐쩌고쩌쩌. 당황스럽게 그 가게 이름이 아니고. 아, 그래? 어쨌든 영상에 다 찍었고요. 좋아, 이거 분리수거 하세요. 포장지갑 일단 먹어. 자, 파리에서 사온 바게트입니다. 야, 개쩐다. 파리에 있던 바게트야. 자, 인당 하나씩 빨리 들어보세요. 아, 두 개네. 진짜 바게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지에서도 줄 서서 먹는. 아, 진짜? 응, 그런 빵집에 사온 거예요. 와, 대박. 우와, 냄새. 냄새 진짜 수익. 진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마늘이나 이런 건 첨가 안 되고 딱 바게트. 야,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좋아. 어, 진짜? 어, 더 사오지. 바게트 말 사오라매! 뭘 더 사오라고! 시라리아! 우리가 농담한 거 맛있는 거 많았지? 농담한 거 에펠탑이나 이런 거 봐도 됐었거든? 우리가 농담으로 한 건데 너 설마 너 설마 진짜 찍던 한 건 아니지? 나 에펠탑이랑 사진 찍어 왔어 근데 사실. 어? 어 그래? 그럼 안 되는데? 어? 뭐야 방금은 근데 진짜 찍어 왔는데? 어 진짜? 그래? 응 나 인스타 올리려고. 그럼 안 되지. 내가 찍으려는 게 아니라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에서 보이더라고. 아 그래? 아 그런 거는 뭐 되는데. 어, 야 호텔이 좋은 호텔이었나? 나 모나리자 봤어. 모나리자를 어떻게 봐?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봐? 노래 제목 안 되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예 모나리자 봤어. 그래서 내가 사진 올릴게 나중에. 실물로 봤어. 루브르 박물관은 티폰이 안 될 텐데. 왜냐면 거기 입장하는 것도 빡세고 모나리자 줄이 엄청 길거든. 아, 다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어디서? 인터넷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NFT로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먹읍시다. 야, 진짜 먹어보자. 네. 진짜 파리의 맛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게트 맛인데. 근데 갓 사온 게 낫다. 여기 앞에서. 어? 와, 엄청 촉촉했는데. 아 진짜? 맛있어. 맞아. 근데 조금 향이 다르다. 아, 알아. 눈 감고 한국빵이랑 파리빵 골라보라 하면은 공부는 못 할 것 같아. 똑같단 말이야. 나는 다이어트해서 이거 먹어. 아, 한 입이면 돼. 와, 쳐 먹으라고. 야, 쳐 먹으라고. 아, 다이어트 중이라고. 철저해야 돼. 왜 살아 있어? 진짜 살 줄 몰랐지. 왜 물어보셔? 다음에는 뭐 알래스카 가서 연어 잡아오기 이런 거 아니죠? 연어 잡아오기는 그냥 곰이 아닌데. 연어 잡아오기 어때요? 아, 고생했어요. 예, 네, 고생 많았어요. 예, 예. 스벨럼 감미소 시벨럼 김투먹. 아, 파리 시본 쩌댄르 담메르 파캉스. 잠깐만! 나가지마 이 새끼야! 아, 뭐야 뭔데? 나가지마! 아니, 오늘 해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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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여러분들 저희 보물섬이 자,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보물섬이 부산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에 두 번 공연을 하고요. 다음 소개는 우리 입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한테 넘길게요. 그게 왜 나야? 네, 이번에 저희 공연에서는 보물섬 영상에 나왔던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을 각색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꽁트나 만담 같은 재미난 개그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는 가장 뚱뚱한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뚱뚱하진 않고요. 아니 왜 먹고 있어 갑자기? 과자를 먹고 있어. 내가 뚱뚱하냐? 너무 뚱뚱한데. 모르냐는가? 약간 먹는 중이라 딴 사람한테 넘겼죠? 아니 뭐야? 아니 왜 나한테 넘겨? 아직 나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 지금 소개할 내용이 당신이 준비한 게 있던데. 일단 다시 보물섬 가장 돼지한테 넘길게요. 이제 준비됐어? 뭐야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있네? 목 막고서 잠깐 다른 사람한테 넘겨. 아니 아니 다 먹은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진짜 몸무게 90kg에 체지방률 40% 넘어간 사람한테 넘길게요. 네.
아니 또 하나 먹어. 또 먹냐? 왜 또 먹어? 하나 남아가지고. 하나 남아가지고. 아이가 소개를 하고 먹으라고. 우리 공연할 장소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아 내가 말해 버렸다. 뭐 난장판이네. 그때 봐요. 와 그때 봐요. 아, 만나주세요.